존경하는 164만 국민 여러분, 김기철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사회화를 통해 매년 비풀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비비무한 정신으로 대처를 마련하여 노후 공명술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는 세계 242개국 중 물부족 국가 순위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체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은 2015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35억 명 이상이 물부족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하였고, 유엔 기구 기후변화의 해인은 21세기 지구는 고온,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변화로 극심한 물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가 48개국에 이르고 물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는 28억 명이라고 하였고, 이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인구의 약 40%가 인접국의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공유합성이 213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물 분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정 부지사님,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 온난화로 기온 상승으로 물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수온도 상승해 수질 오염과 여름철 녹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식소로 사용될 상수원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에도 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염, 산업화와 공업화로 식소는 물론 보험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저수지는 1만 7,699개가 산재해 있고, 이들 저수지는 농업용수는 물론 소규모 수력발전, 상수원, 보험용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기반시설, 낚시터 등 세미어업도 이용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18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담수량은 2억 500톤으로 전국 저수지 평균 담수율 88% 대비 9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98%, 제천과 충주가 99%, 보은 94%, 옥천과 영동 93%, 지천 91%, 음성 92%, 계산과 증평 97%를 보이고 있고, 작년 9월 충북에 내린 폭우로 담수율이 만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공사는 가을철 적절한 수위 조절로 올해는 평균 대비 12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 영농 국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지속될 경우 바짝 물은 생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농을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최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빗물 담수 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사라지고 빗물을 흡수해야 할 임야가 개발되면서 빗물이 58% 하천으로 육기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6월, 9월 사이 68%의 가뭄에 입증되어 공업용수와 광역성수도 보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경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에 위치한 대청댐과 충주댐의 수원을 우리도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청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수류지 및 저수지 건설과 준설, 수화천 집수정 설치, 강변 여가수 개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산지 지하수 개발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수는 공공시설과 건물, 산업단지, 학교 등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저류소를 설치하여 청소용수, 보험관리 및 운동장 장기관리 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승 부사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버려지는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의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흐르는 물을 잡아라는 슬로건 앞세워 2016년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빗물을 모아 자랑하는 빗물 정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새로 축사하기 싫은 110년 만의 폭염으로 축산인들은 가축회사의 숨색이었고, 한해로 가수농가와 밭장을 재배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도 없고, 충북도는 물부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소중한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의 공급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자동 대치키,
빅데이터 분석 등 시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것을 충청북도에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본 자리를 마치겠습니다.